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디아이콘 촬영을 하면서 영상도 많이 촬영하고 사진도 이쁘게 찍고 되게 재밌게 보냈거든요. 너무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팬분들 생각하는 그런 뭔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한것 같고 되게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워너브리 멋있는 사진과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너무 뜻깊고 행복했고요. 그래서 사진하고 영상 나오면 예쁘게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추운 겨울, 디아이콘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디아이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아이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원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기 가득한 2019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워너원도 많이 앞으로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디아이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안녕. 우리 워너블이 팬분들이 그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디아이콘이 또 이번에 또 새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이콘도 아주 재밌게 즐겁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아이콘 워너원 화보 촬영 현장에서 워너원 윤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어원 레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이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양이었구나. 아, 고양인 줄 알았어. D아이콘 많이 사랑해주세요. D아이콘 많이 사랑해주세요.예쁘게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언어를 너무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해요. 사랑해요. 주신 사랑 아낌없이 그리고 또 남김없이
워너블에게 후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디아이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D아이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원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D아이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